티모시 샬라메가 펼치는 달콤한 마법.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 원카가 드디어 국내 스크린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북미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극장에 상륙해 환상적인 마법으로 수많은 관객을 홀린 대작, 미리 살펴보시죠. 7년간 바다 위를 전전하다 육지에 닿은 윌리 원카. 그의 꿈은 디저트의 성지, 달콤 백화점에 자신의 이름을 건 초콜릿 가게를 여는 것인데요. 특별한 마법의 초콜릿을 제작해 사람들의 시선을 끈 원카. 하지만 그의 등장을 경계하는 이들도 있었으니 달콤 백화점을 꽉 잡은 초콜릿 대기업, 일명 초콜릿 카르텔입니다. 그들의 견제로 인해 모든 수익을 날린 원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낡은 여인숙의 주인 스크러빗 부인과 블리처의 계략에 빠져 눈덩이처럼 불어난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빚더미에 오르고 마는데요. 이렇게 무너질 그가 아니었으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삼아 색다른 초콜릿 사업을 구상한 그, 원카는 수많은 이들의 방해를 뚫고 세계 최고 초콜릿 메이커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1971년, 2005년에 영화화된 바 있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가난한 소년 찰리가 황금 티켓을 얻어 윌리 원카의 비밀스러운 초콜릿 공장을 탐험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동화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었죠. 원카는 초콜릿 공장을 세우기 전에 윌리 원카에게 주목. 청년 시절의 그가 품은 환상적인 꿈을 조명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원카의 메가폰을 잡았다는데, 영국의 국민동화 패딩턴 이야기를 원작으로 귀여운 곰 패딩턴의 우당탕탕 인간 세상 적응기를 사랑스럽게 담아냈던 패딩턴 시리즈. 그의 연출을 맡았던 폴 킹 감독이 원카의 세계를 쌓아나갔죠. 어린 시절 책의 표지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읽었다는 폴 킹 감독. 패딩턴 시리즈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던 가슴 뭉클한 동심, 그 위로 원작에 대한 팬심이 섞여 더욱 사랑스러운 작품이 탄생했죠. 진 와일더, 조니 뎁에 이어 젊은 윌리 원카 역으로 캐스팅된 배우는 무얼하든 화제가 되는 할리우드 톱배우 티모시 샬라메입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본즈 앤 올 등 주로 감정적 진폭이 큰 작품을 통해 관객을 찾아왔던 그, 이번엔 코믹하면서도 다정하고 유쾌하면서도 아주 귀여운 티모시 샬라메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연기뿐 아니라 춤과 노래로도 관객을 사로잡는다는데, 과거 작품들을 통해 간간이 음악적 재능을 선보여온 바 있던 티모시 샬라메. 뮤지컬 영화 원카 속 넘버들을 소화하기 위해 촬영 4개월 전부터 보컬, 댄스 연습에 돌입했다고 하죠.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관객을 찾은 이 곡, 초콜릿 천국의 OST로 오랜 시간 사랑받은 Pure Imagination도 티모시 샬라메의 목소리로 재탄생되었는데요. 시네필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일 관전 포인트일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와 함께 스크린을 메울 대배우들의 얼굴도 돋보입니다. 패딩턴 2를 통해 폴킹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휴 그랜트. 당시 충격적인 비주얼의 악당으로 변신해 관객에게 놀라움을 전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를 뛰어넘는 비주얼로 돌아왔다고요? 훗날 원카의 초콜릿 공장에서 함께 일하게 될 움파룸파를 연기한 그, 등장할 때마다 관객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 배우로서 늘 새로운 얼굴을 갱신하려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카를 위기에 몰아넣는 악덕 사장, 스크러빗 부인을 연기한 올리비아 콜맨의 독기 가득한 코믹 연기 역시 작품의 관전 포인트. 그 외 초콜릿을 사랑하는 경찰서장으로 변신한 키건 마이클 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된 고아소녀 누들 역의 칼라 레인 등 할리우드의 믿고 보는 배우들이 안정적인 앙상블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한국 관객이라면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이름, 영화 그것, 라스트 나잇 인 소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노비안 케노비에 이르기까지 할리우드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정훈 촬영감독이 원카의 메가폰을 잡았다는 사실 역시 놓쳐선 안 되겠죠. 단번에 관객을 원카의 마법 세계로 초대해내는 카메라, 그 안에 담긴 원카만의 황홀한 세트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유럽 각국의 건축물을 참고한 50여 개의 세트를 지어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가상의 도시를 세운 제작진.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공간은 원카의 초콜릿 가게죠. 원카의 어린 시절 추억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이곳. 이전 윌리 원카 영화 속 초콜릿 공장의 비주얼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겠죠. 새해의 달콤한 온기를 불어넣을 한 조각의 초콜릿 같은 영화 원카의 모험과 함께 보시죠.